오늘 아침에 그 에서베리 얘기 들었잖아요. 그 누군가가 이거 먹으면 참잘 온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다 먹었다면 잠이 오더라. 이제 그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부른다? 위약 효과라고 그럽니다. 위약. 위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자는 무슨 위자? 예, 네, 거짓 위. 위조할 때 위자입니다. 약이 아닌데, 약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믿으면, 그러니까, 오줌을 마시면, 암이 낫습니다. 라는 말을 믿으면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예. 그것을 믿는다는 게뭘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소변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거짓을 믿는다는 겁니다. 거짓일지라도 믿으면 그 믿은 대로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그런 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게 병을 낫게 할수 없죠.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돈을 벌수 있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런 거짓들이 판을 치고, 그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또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아가씨는 거식증 환자예요. 뼈하고 가죽밖에 없잖아. 그런데 거식증이라는 것은 밥안 먹어.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먹었다 하면 토해버려요. 왜? 먹으면 먹고 살찌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살찌면 어떡하냐? 내가 뚱뚱해지면 어떡하냐? 라는 그 공포증 속에서 살고 있어. 그 공포는 누가 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잡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시죠? 잡신에 사로잡히면 이 거짓 믿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셨던 그 일란성 쌍둥이, 그 우울증에 걸린 애는 거짓을 믿고 있다고? 엄마는 자기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쌍둥이가 왜 같은 엄마를 놔두고 두 다른 생각을 할수 있냐는 것은 이 세상에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 어느 쪽 말을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 애는, 그 건강한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 잡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우울증이 걸린 애처럼,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맞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생각이 나에게 맞는 생각이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라고? 그렇죠. 내 유전자를 끄는 생각이냐.
키우는 생각이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지. 내 느낌에 따라서 결정하면 나는 판판이 속아. 자, 근데 이 아가씨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는 체중이 34kg밖에 안 나가. 그래서 이래가지고 죽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왜 안 먹냐 하면 자기를 거울에 자꾸 비춰봐요. 그런데 이제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뭐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너무 뚱뚱해. 그렇게 뭐예요? 뚱뚱하다고 그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짓을 믿어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위대한 것일 수도 있고 고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믿음은 위대한 것일 수 있고 고약한 것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차, 잘못 선택해서 내가 악령이 속삭이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믿으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혔어. 자기가 뚱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자기가 85kg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너 여기 한번 서봐, 몇 킬로인지. 응? 그 거울만 보지 말고. 그래서 여기 서잖아요. 서면 몇 킬로 나와요? 35kg 나와. 그럼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게? 체중계 고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뭐까지 지배해? 생각. 어떻게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 뇌파를 변화시키니까, 뇌파를.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이 체중계 고장이다. 그러면 고장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이 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이 정말 성령이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거짓의 영이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는 확실히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요. 이상구 박사가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어떻게 헷가닥 하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있대. 예. 옛날에 저는 하나님, 그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연세대학교 있고 대학 나와서. 연세대학교는 그 당시, 뭐 요즘도 그럴 거예요. 학교 가면 제풀 시간이 있고, 목사님들이 와서 그 학생들 예수 믿으라고. 근데, 예, 그게, 그렇게 믿어졌어요. 믿어졌죠. 자, 그래서 얘를, 체중계 고장났대. 그러면, 가게 가서 새 체중계를 사오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박스에서 신품을 꺼내가지고 또 보니까 35kg야. 그 야가서 뭐라 그래? 요즘 체중계가 품질이 영 불량이다. 그만큼 영적 에너지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를 사로잡아. 그래서 이 믿음을 잘못 가진다는 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씨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2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됐어. 그 이유가 뭐예요? 악령이 어떻게 이 아가씨한테 어떻게 해킬돼 이렇게까지 돼버렸어? 이 살찌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너 살찌면 큰일이야. 지원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면 자기의 그 가치를 잘 모를 때야. 그럼 자기의 가치를 모른다는 말이 뭐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모를까? 어릴 때부터 자기를 진짜 사랑해 준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주면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그렇게 사랑해 주면 나는 가치가 있네. 나는 우리 외할머니한테 중요한 존재네.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사랑해준다는 것은 이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그럼 나는 뭐예요? 꽂아놓은 보리차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고, 꼬다는 보리자루 같이 생각하면 그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겠어.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생겼으면 나를 사랑할까? 아, 보니까 뭐예요? 날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이 아가씨 몸매는 아주 좋네. 그러니까 드디어 몸매가 자기의 가치를 뭐예요?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 이제 몸매만 나빠지면 살만 쪘다 하면 자기는 뭐예요? 또다시 꼬다는 보릿자로. 그래서 살찔까봐 뭐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너는 살찌면 아무 가치 없어. 그 이제 악령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 왜? 내가 사랑을 줘보면 나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가 참 중요하다고 느끼면 내 가치는 자연적으로 뭐예요?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그래서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도 강의를 안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심각한 이제 병에 걸렸어요. 걸려서 이제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힘들다. 그 병원을 의사를 유명하다는 의사를 몇 군데 찾아가 보니까 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리고 막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야 내가 얼마 못 살 텐데 남은 시간을 이렇게 통증으로 또 시달리고 이것보다 남은 시간을 내가 살아있는 남은 시간을 웃다가 죽자.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사람이 그 코미디를 좋아했는데 그 여러분 그 찰리 차플린이라는 코미디를 아세요? 네. 아주 웃겨요, 진짜. 그 찰리 차플린 그 코미디 짤막짤막한 게 영화로 쫙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찰리 차플린 그, 그때는 활동 사진이지. 뭐, 걸음도 이렇게 걷고, 뭐, 이 지팽이다가 이렇게 걷고. 아주 웃겨요. 진짜 배꼽 잡아. 그걸 틀어놓고 보고 웃고 보고 웃고 웃고 예. 네. 그래서 한 석 달 만에 다 놔버렸어. 놔버렸어. 네. 참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이 질병의 해부학, Anatomy of an Illness 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질병이란 게, 그래서 이제 사람이 결국 뭐를 깨닫기 시작했냐 하면, 이제, 이제 우리 뉴 스타트 식으로 하면, 병은 뜻으로 낳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KBS 취재팀하고 같이 그 사람이 결국 그래가지고 신문사 편집국장 관두고 병원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UCLA 의과대학에 교수가 됐어요. 신문사 편집국장이 어떻게 의과대학 교수가 됐냐? 뭘 가르쳤냐면은 이제 그런 걸 가르쳤어요. 소위 그 이 마음이 얼마나 몸에 깊은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담당하는
그래서 그 당시 그 UCLA라는 의과대학이 상당히 진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교수로 채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바람에 미국서 저 유명해졌습니다. 네, 이제 이름 생각했다. 노먼 카즌이라는 사람이에요. 노먼 카즌. 그래서 이 노먼 카즌이 쓴 질병의 해부학. 아주 유명한 책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고전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참 재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결국 마음과 이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다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참이 얘기는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어떤 여자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심장병의 병명이 뭐냐면은 트라이카스피드 스테노시스라는 병인데,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 이렇게 병명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T 자 따고 S 자 따고 우리 의사들끼리는 TS라고 부릅니다. TS. 그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심장에 판막 있잖아요. 판막. 판막 중에 이 판막 트라이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 이 트라이. 카스피드는 판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천판. 세 개의 판막으로 구성된 그 삼천판이라는 판막이 있어요. 삼천판. 삼천판이 스테노시라는 건 협착됐다. 삼천판 협착증이라는 병이에요. 이 병은 상당히 드물어. 드물고,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서서히 심장이 나빠져가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병명이죠. 삼천판 협착증. 여러분도 막안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삼천판 협착증은 환자도 드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대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천판 협착증 환자를 한번 봤으면, 왜 보면은 이제 책을 펴놓고 보고, 그래서 이 삼천판이 협착됐을 때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리가 난다. 책에 써놨잖아요. 책에 아무리 써놔도 한번 들어봐야지,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의과대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루는, 이 환자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과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조금 숨이 가쁘고, 그래서 응급실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실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 별거 아니야. 그냥 뭐한 2, 3일 입원해서 안정하면은 충분히
퇴원하고 그대로 뭐별 문제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입원실로 이제 그 심장 전문의하고 학생들하고 와서 이제 그 대학병원이니까 이제 회진을 도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한테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뭐예요? TS 환자야. 그래서 이 전문의가 학생들 이 환자는 TS야. 그때는 학생들이 TS냐고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회진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한 서너 명 와가지고 청진기로 다시 좀 들어보겠다고. 그 대학병원은 그런 게좀 긁어치죠, 환자들에게. 인턴, 뭐 학생들이 와서 자꾸 뭐예요. 자기도 배우려고. TS 환자의 청진 속에는 이렇구나. 이제 이런 걸 배우고, 이제 그 의과대 학생들 간에는, 이야, 나 오늘 TS 봤다. 야, 그 특별한, 청진기를 들어봤대. 특별한 소리가 나대.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4명이 몰려와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듣는 거야. 청진기로.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뭐예요?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고맙다고. 그리고 당신은 뭐 2, 3일 내로 퇴원하게 될 거라고 뭐별 심각한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그날 이제 회진 끝나고 오후에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고 혈압이 오르고 숨이 차고.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 그막 상태가 너무너무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턴들이 와서 이제 진찰을 보니까 야 이거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불안에 떨고, 막 무서워하고, 자기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의사들 보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그, 뭘 바른 대로 의사들은, 뭐, 한 이틀 있으면 퇴원할 거라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악화될 줄은 뭐요? 몰랐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있다가, 뭘 그렇게 거짓말 하냐고, 나를 안심시키려고, 뭐, 이틀만 있으면,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에 괜히 갔다가 의사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막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한마디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린 거짓말 안 했고, 그럼 우리가 진짜, 뭐, 내일 모레쯤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의 심장,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 거짓말 말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그래서 한 학생이 계속 달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환자 하는 말이, 너희들이 서로 심각하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TS라고 그랬잖냐? TS. 그래서, 그렇다, 우리 TS라고 그랬다. 왜 TS라고? 그래서, 그러면 TS란 말은 트라이카스피드 스테노시스라는 병명을 우리가 줄여서 TS라고 부른다.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게 진실 아니요? 그 진실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은 거야. TS는 너희들이 암호로 쓰는 말이다. 응? 암호로 쓰는 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이 TS라, 너희들이 쓰는 TS라, 너희들끼리만 암호로 주고받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응? 그 말은 뭐냐면, 자, T는 터미널. 터미널 같으면 여러분, 뭐, 시외버스 터미널, 뭐, 이런 거나 알죠. 그렇죠? 터미널이란 말은 뭐 하냐면, 그것도 아까 텔러처럼 맨 끝머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터미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터미널 그러면 끝이라는 그 다음에 S는 situation. situation. 그이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한 여자야. 시츄에이션이란 말은 이거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 터미널은 자기 생각에 말기라 이거야. 근데 자기가 말기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내가 걱정할까 봐 말기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암호로 이 환자 TS야. 그랬다는 거라. 학생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는 터미널 시츄에이션이란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럼, 결국 그 환자가 죽어버렸어.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반대 얘기가 있어요. 정반대.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는지, 결국 뜻이 유전자를 얼마나 지배하는지, 결국은 그 말은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제 반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것도 심장병 환자인데, 이제 그 심장이 거의 이제 설라고 할 때는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아주
아주 그 심장 수축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심장이 그냥 이제 건강한 심장 같으면 축, 축, 축 이렇게 확실하게 수축해서 피를 푹푹 뿜어내는데 이게 이제 심장이 너무 약해지면 이게 축 이런 확실한 소리가 안 나고 이런 소리를 영어로는 갤러핑이라고 합니다. 갤러핑. 갤러핑은 예. 근데 이제 이 갤러핑 갤럽 사운드라고 그래요. 갤럽 소리라고 그랬는데 이 갤럽 소리란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일반 환자들은 몰라. 그건 우리 의사들이 특별히 이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심장내과 의사들이. 그래서 어떤 환자가 심장병 환자가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 여자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 환자는 살기가 어려워. 심장이 이제 막 갤러핑을 하고 있는 거야. 심장이 이제 다 서가는.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심장내과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갤럽을 듣고 싶어요. 갤럽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은 경험이 많아야 이제 어떤 환자를 봤을 때 청진기를 딱 대고 어떤 소리가 난다 그러면 심장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다. 이런 별로 안 악하다, 악화된 게 아니다. 그런 걸 구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쫙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환자는 이제 거의 다 죽어가니까 갤럽이 너무 확실하게 잘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교수가, 이제 갤럽을 들어보라. 그래서 학생들이 청진기를 대고 듣는 거야. 듣는데 한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This is beautiful gallop." 그랬다고. 이야, 갤럽 치고는 뭐요? 진짜 아름답네. 그건 의사의 입장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갤럽 치고는 이거는 최고의 갤럽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환자는 뭐요? 심장은 진짜로 엉망이다라는 얘기요. 그랬더니 이제 한 놈이 beautiful gallop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또 들으면서 wonderful 그랬는 거라. 와, 멋있는 갤럽이다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오늘 하루 넘기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회진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진 거야. 심장을 다시 들어보니까 갤럽이 어디 갔는지 없어. 왜? 심장이 건강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참 너를 걱정을 했는데 와, 심장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어저께 여러분들이 내 심장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심장이라고 그랬잖냐. 그때부터 자기는 뭐요? 힘나더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렇죠? 잘못 믿었을지라도 그게 내 유전자를 키우면 그게 옳은 믿음이야, 이 말이야.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유전자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라 이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 젖어가지고. 그만큼 그만큼 우리 인간의 그 믿음. 믿음은 누가 주는 거요?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주고,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이 내 유전자를 더 뭐예요? 더 건강하도록 회복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병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서 열심히, 멋떨어지게 강의를 해도, 그럴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잘 가지를 않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병 생활을 하더라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결국은 영적 에너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와, 내가 의사인데. 내가 배운 의학은 이제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데 써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게 생명이고. 이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유, 목에 뭐, 클려. 그러면 제가 무신론자였으면 아직도 무신론자였으면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믿음은 내가 가질 수가 없어. 뭐가 주는 거니까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요?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안 선생은 교회 근처도 안 가봤어. 여기 올 때까지.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뭐요? 가졌어. 그렇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 있는 거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 같은 거는 그거는 솔직히 웃기는 범주에 속했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건 너무 놀랍다, 이거죠. 그래서 영이 탁 들어오면 생각이 확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저는 제 생각, 제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이 확 변해버렸느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뭐 하나님 있는 놈들은 다 머저리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게 이제 의과대학생들 중에 교인들 끼리 이제 그 소위 세브란스 기독학생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걔네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착해. 근데 왜그 착한 게 꼬라지가 그렇게 보기 싫던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걔네들을 비꼬고 그랬어요. 그왜 그래? 지금 생각하면 웃겼어. 그러니까 술 같이 안 먹는 것도 믿고. 그거 참 이상하죠. 걔네들 술안 먹겠다는데 내가 미워할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밉더라고. 그렇죠. 우리 술 먹으면 그렇게 돼요. 술 먹으면 같이 먹어줘야지. 뭐안 먹겠다 그러면 막 그게 굉장히 미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도 쟤네들처럼 술안 먹는 게 맞는데? 이런 생각해야 돼. 정말 그게 아니야. 아주 병신 같고, 아주 밉고, 그래요. 예? 저렇게 왜 사고 싶어? 그렇죠. 야, 임마, 사나이가 뭐, 막 이랬으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비합리적인 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옳은 생각인 줄 알고, 강력하게 그냥.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독학생의 학생들이 성경책만 들고 나오면 에이 빙신 같은 놈들. 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빙신이 돼버렸어. 희한하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됐냐? 그게 하나님이 필요한 지경이 됐어요. 자, 여러분, 뭐 물에 빠지면 누구 찾는다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듯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암에 걸려 있으니까 이런 강의 듣고 쉽게 하나님 믿지. 여러분이 건강한데, 뭐 암도 없고 건강한데 하면, 예, 힘들어.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끝내주는 강사일지라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야 돼. 필요해야 돼. 절실하게 필요해야 돼. 저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필요하게 됐냐고 하면, 제가 참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고, 우리 홀어머니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돈에는 항상 쪼달리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쪼달리고 사니까, 참, 저는 돈 쓴다는 게 굉장히, 돈쓸 일만 있으면 괜히 괴로워. 아주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돈 가지고 얼마나 이제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 가려니까 막그 돈이 막 너무너무 막 귀하고 아깝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면서 막 돈이 막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뭐 벤츠도 사고 막 집도 막 제일 비싼 동네 집 사고 막 이래가지고 막 호화판으로 막 막 식당도 최고로 비싼 식당 댕기고 막 옷도 말이죠 막 비싼 거 막 그러면 최고 비싼 백화점에 댕기고 막 이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어쩌다가 이 팔자가 이렇게 폈냐. 와, 이건 너무 좋다. 비싼 음식들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막 술도 막 제일 비싼 거 사다가 마시고, 벤츠에다가 막 제일 비싼 차 막 이러고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다가 보니까 두려운 게 생겼어. 뭐가 두려워? 죽는 게 두려워.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내가 놔두고 뭐예요? 죽으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그럼 내가 죽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은 암이라. 근데 이제 내가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암이란 건 내 속에 있어도 몰라요. 지금 내가 암 속에 있는지 검사해봐야 알지. 안 그러면 몰라. 그래서 이제 벤츠를 타고 다 출근을 하면서 내가 간에 암이 있으면 어떡하지? 전립선에 암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조금 기침 나면 혹시 이게 폐암 아닌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불 끄고 딱 누웠다면 암 생각이 나는 거야. 내일 검사를 해봐. 이제 검사하기도 겁나. 왜 암이란 게 판명 나면 이거 끝이니까.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잠 못 자지요. 불면증 걸렸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밥만 또 별로 없고. 그 돈은 많이 벌리는데 그 좋은 벤츠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도 이제 안 행복해. 그렇게 행복하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 암 공포증에 걸렸어. 암 공포증에.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이제 이상구를 덮치기 시작한 거예요. 악령이 이제 이상구한테 돈 맛을 실컷 보여줘 놓고, 이제 요 녀석, 이제 지금부터 족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는 그는 영적인 얘기를 뭐 전혀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에 계셨던 장모님이 예. 근데 그 장모님도 걱정이 팔자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걱정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걱정이 팔자. 이제 그 당시 애 엄마가, 애들 엄마가 무남동료 외동딸이야. 그러니까 무남동료 외동딸을 그때 미국에 보내놓고, 이제 누가 잘못되면 이제 딸 신세 망치는 거예요. 사위 잘못되면 이제 딸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사위가 걱정이 되니까, 사위 전보로 막 댕기는 거야. 불안하니까. 불안하면요, 뭐 학력이고 뭐고 없어. 저 자신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적을, 어?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야. 그러면 저는 무슨, 아, 참, 우리 장모님이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할까? 어. 장모님 왜 그런 짓을 해요? 장모님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사람이 무섭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변질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하고 싸워야 돼. 두려움하고 싸울 때는 무조건적 사랑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불러야 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저도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지니까 그때 한국서 부적이 딱 왔는데 못 찍겠더라고요. 못 찍게. 왜 못 찍느냐 하면 이것을 지니고 있어야 암에 안 걸리는 거야. 근데 이걸 찢었다가 덜컥 암에 걸리면, 아, 그러니까 부적이라도 갖고 있다가 암에 안 걸리는 편이 낫지. 부적을 찢어가지고 암에 걸렸다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가 그때 그 암 공포증에 걸렸을 때 제가 그 한국서 그 장모님이 보내준 부적을 지갑 속에 넣었다는 거 아니요. 참 부끄러운 노릇이요. 참 창피한 얘기야 이거. 그러나 그래서 인간이 자 이상구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아무 소용 없어. 무서우면 끝나는 거야. 왜? 무서우면 무속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무섭다는 그 자체가 내가 잡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잡신은 나를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소. 그 미국이란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미국 의사야. 좋은 동네, 비싼 동네, 다 수영장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이런 동네에서 벤츠를 몰고 최신 설비, 과학적 설비를 가르친 최첨단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부적이 내 지갑 속에 있다는. 이거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아시겠죠? 야, 상구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이제 성령이 가끔 저한테 그렇게 해요. 야, 상구야, 이 상구, 너 뭐 하는 거야? 근데, 부끄럽지만은 할 수, 뭐,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암 안 걸리는 건, 암 안 걸려야 되니까. 네. 여러분. 그러다가, 야, 이거,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죽겠어. 그래서 야 이거 공포증에 걸리면 이렇게 한심해질 수도 있구나. 마찬가지 여자 교육 수준 높아요. 아시겠죠? 네. 그 잡신에게 딱 걸려들면 무서운 거예요. 무섭도 무서워지면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이 세상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잡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네,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날이 갈수록 이상구가 이상구를 보면 참 바보고 아니 꼬꼬 들어온 거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냐. 그러나 부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나마 부적을 넣어놓고 댕기니까 그래도 잠이 조금 오는 편이야. 왜? 내가 뭔가를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가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뭐 점쟁이, 무당, 비웃고, 그러면서 제가 드디어, 야, 이런 그 부적 같은 거, 청량리 뒷골목에 그 어느 점쟁이인 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이. 그렇게 싫던 하나님이 아쉬웠죠. 암공포증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의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약으로 고칠 수가? 약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부적을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내가 미국 의사가 돼가지고, 이 부적을 의존하고 있대.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이거는 너무 웃기는 거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존하고 있다는 게 훨씬 뭐예요? 낫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믿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나한테 확실히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 부적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목사한테 물어보면 있다 그럴 거고. 그렇죠? 무신론자한테 물어보면 뭐요? 없다 그럴 거고. 그럼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결정할 수가 없어.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야, 이건 낭패네. 누가 있다고 나한테 탁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을 의존하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 대답해 줄 인간은 없다. 그러면,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내가 이 상황을, 이 공포증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필요한데, 인간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구나.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줄 존재가 없으니 이게 큰일이구나.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그건 이제 성령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생각이 싹 떠오르냐면, 야,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혼자서, 직접 어떻게 물어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있는 줄 알아야 물어보지. 그럼 내가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때 마음속에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냐? 가만히 있어봐. 있다고 치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있다고 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라. 그래서 네가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있으면 왜 니한테 안 가르쳐 주겠냐? 그 맞는 말이네. 야, 그러네. 자, 여러분. 그 순간이 제가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물어봐라. 응. 난 지금 하나님인지 없는지도 몰라.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네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데 있는데도 네 보고 모른 척 하겠냐 이거야.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어.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음성이야. 응. 응. 그래가지고요 제가 성경책을 책상 누가 갖다 놓은 성경책을 다 놔놓고 거기다 두 손을 탁 모으고, 어. 제가 옛날에 성경책을 찢어본 일이 있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어. 근데 이번에도 어떤 목사가 가져왔길래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쳐넣으려고 그러다가 못 쳐넣었어요. 왜? 그거 쳐넣었다가 안 걸릴 것 같아. 혹시 하나님 있으면 그 내가 그 쳐넣었다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암 걸리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못 쳐놓고 어정쩡하게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 위에 제 손을 탁 올리고 진짜 순수하게 솔직하게 그때 뭐 제가 뭐 기도라는 걸 뭐 교회도 댕겨본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가정하는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하나님께 질문 드립니다. 딱 그랬어. 얼마나 솔직해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아야 됩니다. 있으면 하나님 무슨 방법을 쓰든지 아 제가 하나님이 있기는 뭐요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십시오. 딱 이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지금부터 30분 이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뭐 또 이제 왜 빨리 안 오냐고 뭐 이제 기다리고 저녁 식사 해놓고 뭐 그래서 30분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심각했어.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한 거야. 아시겠죠? 응. 그런 기도를 딱 하고 기다린 거예요. 응. 아, 이제 7시 30분, 7시 되면 30분 되는 거야. 응. 그때까지 퇴근 못 하고 있어요.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5분 지나, 20분 지나, 25분 지나, 30분. 대답 없어. 대답 없어요. 하, 하나님이 없구나. 왜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답을 할 건데? 이런 요청, 질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피할 수 있을까? 그 없다는 게 확실했죠. 와, 그러면 나는 이 부적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한심해? 참 허전하고 섭섭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 없구나. 그러고 제가.
그 성경책을 그냥 턱 열어봤어. 그냥 턱 열었는데 어디를 봤냐? 어디가 뭐가 나왔냐 하면 턱 열고 턱 보니까 바로 어디가 나왔냐면 창세기 9장 이게 나왔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그 노아가 향년이 뭐라? 950세에 죽었더라.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왜 옛날에 찢었냐고 하면 옛날에 고3 때 그때는 뭐 학원 같은 것도 없었고 그저 친한 친구들끼리 뭐야 모여서 공부 입시 공부 같이 했어. 근데 자고 입시 공부하던 친구 세 놈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려서 안 와? 학교도 안 와. 아 지금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녀석들이 다 서울대학 지망생들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부모들이 막 참고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열흘 후에 이 자식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 확 달라져서 눈빛이 확 달라져서 그래가지고 딱 손에 이 성경책을 한 권씩 들고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고야,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하나님 만났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통일교에 빠졌어요. 문선명씨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진리가 뭔데? 이게 진리야. 하고 성경책을 저한테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리라고? 한번 보자. 턱 펴니까 바로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야, 이 새끼들 너희들 미쳤어? 여기 보니까 노아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950살 살고 죽었대네. 너희들 이거 믿어? 하, 이 애들 이거 맛이 갔네. 그러면서 그 찢어 쓰레기통에 치는 거예요. 너희들 가. 너희들 말이 안 통해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거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앞으로? 그래서 진짜. 걔네들은 그 길로 서울대학교 가는 거 다 포기하고 그 길로 참 똑똑한 애들이고 괜찮은 애들이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한 4, 5년 있다가 한 놈이 나왔어요. 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엉터리다 이거야. 그래서 봐, 엄마, 하나님이란 게 어디 있어? 그 저는 이제 뭐요? 승리자야, 그렇죠? 하나님 없다는 게 옳지. 그러다가 또 한 7년 있다가 또 한 친구나. 그 세 친구 다 나왔어요. 한 15년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참 똑똑한 애들이 돼가지고 그 교단에 들어가서 활약을 많이 했어 그 당시에. 그때가 초창기였어. 이제 그 구절이야. 내가 이거는 가짜니까 이런 걸 진리로 찢어서 버린 거야. 이런 거는 뭐. 고려할 수가 뭐요? 이게 옳다, 이게 진리라고 고려할 수가 없어. 참았어. 그 저는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저는 아
이 새놈이, 이 똑똑한 놈들이, 공부 잘하는 놈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하나님 없다니까. 제일 똑똑한 놈은 이상구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어, 나는 아예 처음부터 안 속았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 구절 또 본 거예요 이제. 예? 그때 이 구절을 처음 본 게 이제 고3 때니까 18살 때야. 내가 38살 때 그걸 다시 본 거야. 20년 후에. 딱 보는데요. 노아가 950년을 살아 죽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봐도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냐 하면, 노아라는 사람이 과연 950살을 살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확실하게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웃겨하고 찢어버린 거하고, 내가 과연 이거를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뭐요? 없어.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요?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이상구가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내가 꿈도 꾼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이상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 혼자서는 단정할 수, 뭐요? 이거 보니까 내가 뭐요? 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요? 변한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대답 같아.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던 놈이 성경 구절, 저런 구절을 보고, 노아가 혹시 950살을 살았다면 내가 할 말이 없겠냐? 그러니까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돼서 극좌파에 있다가 우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도파 정도 된 거야 이제. 내가 변했어. 그렇잖아? 나는 극좌였는데. 딱, 아, 하나님이 나를, 내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리가 뭐예요? 없다. 이야,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뀐 거야. 와, 하나님 있어. 내 이 고집불통이던 좌파가 어떻게 된 거야? 중도파가 돼 있는 거야. 어? 바른 미래당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어? 철저한 좌파가 말이야. 이거는 있을 수가 뭐예요? 나로서는 내 생각을 이렇게 내가 일부러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즘은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900년을 살았는지 다 이제 유전자 차원에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이제.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팍!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식간에 암 공포증이 어떻게 샥 없어졌어. 샥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벤츠차 시동을 탁 걸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와 콧노래가 막 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물에서 나무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게? 부적 찢어버렸어. 부적을 딱 찢는 순간 암컷 보정은 뭐요? 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제가 공포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비행기를 못 탔어요. 왜? 비행기가 추락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그 식구들이 좀 하와이 좀 휴가 좀 가자 그래도 아, 그 바다 건너다가 빠지면 큰일이야.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와이 휴가 못 가니까 그래서 좀 비싸지만은 해변가에 집을 사죠. 그래서 그 비싼 동네 집을 사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때부터 제 인생은 확 달라져 버렸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바바바박 켜진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계시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를 내가 뭐 순엉터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선입견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못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곧 뉴스타트를 알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그렇게 딱 실천을 내가 해보니까 내 몸에 있던 15가지 병도 다 나버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뉴스타트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만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뭐예요?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은 뭔가가 뭐예요? 절실히 필요할 때 내가 드디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 녀석이 진짜 나를 만나고 싶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짜잔 주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잡신이 여러분을 아무리 혼란시키고 그러더라도 그럴 때마다 내가 전망적인 것 같고 나는 안 나을 것 같고 정말 불길한 그런 예감 이 악령들이 주는 그 불길한 그 그런 거가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투병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